네, 많이들 기다리셨습니다. SK증권의 이효석 팀장님과 함께 한번 오늘 중요한 시간, 여러분 오늘 같은 시간은 빠지시면 안 됩니다. 다 알고 계시죠? 예, 오늘은 같이 공부하는 날입니다. 자, SK증권의 이효석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오실 때마다 큰 가르침 제가 얻습니다. 아, 네. 예, 아주 그냥 뇌 한 부분이 아주 안개 가득 차 있다가 밝아지는 느낌들을 종종 받거든요. 오늘도 네. 그런 시간을 제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아, 네. 뭐 오랜만에 제가 인사드리는 것 같아서 네. 네. 뭐 준비도 많이 했고 네. 어떻게 뭐 다른 부분도 있지만 조금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해드릴까 그리고 또 네. 재미있게 해드릴까 네. 지금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오늘 좀 설명을 여러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좀 말씀을 주시나요? 지금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이 되게 좋아요. 네.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사상 최고치였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제가 올해 상반기 때 하나 맞춘 게 있는데 네. 뭘 맞췄냐면. 올해 하반기 때 여의도에서 뭘 가지고 싸울까 이걸 맞췄어요. 아, 올해 상반기에 올 하반기를 네. 예측하실 때 네. 아,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예측을 네네. 많이 했지만 네. 그 중에 하나 중에 올해 하반기 때는 아마 이거 가지고 되게 많이 싸울 것 같습니다. 요거를 이제 맞췄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네. 올해 하반기 때는 아마 인플레이션이 온다, 안 온다. 디플레이션이다. 요거 가지고 많이 싸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네. 실제로 보면은 여의도에서 정말 이게 그 많은 얘기들이 있었죠. 아, 그래요? 저는 이제 내년을 네. 전망함에 있어서 네. 내년에는 뭘로 싸울까요? 내년에? 내년에는 여의도에서 네.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싸울까요?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서로 저 돈 자랑하다가 돈 자랑? 내가 제일 많이 올랐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더 많이 뭐 질렀다 뭐 이런 내가 거? 더 많이 먹었다 뭐 이런 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설명이 가능한 거냐? 뭐가요? 주가가? 아, 현재 주가 지수가? 네. 내년에는 아. 그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시장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아. 야 이거 진짜 설명이 가능한 거야 이거? 그럼 어떤 분들은 설명이 네. 가능하다고 할 거고요. 네. 어떤 부분은 이건 설명 가능 아니 설명 안 돼. 아니 그 말씀의 전제는 내년 주가 지수가 꽤나 높을 거라고 전제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굉장히 좀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편이고요. 오.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네. 저는 어디까지 설명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아셔야 되는 몇 네. 가지 그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들이 네. 사실 조금 처음에 들을 때는 네. 아, 뭐야 이거 뭐 이런 거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네. 그냥 주식에서 돈 벌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네. 어쨌든 재미있게 네. 그래도 아, 좋습니다. 정프로님이 또 학습 능력이 되게 뛰어나신 걸로 아, 그럼요. 제가 알고 있어서 진짜 잘 네, 금방 흡수하실 걸로 믿고 한번 좀 네.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면 여러분 다 이해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오늘은 판서를 또 아유 오랜만에 또 판서 네. 봅니다 여러분. 네. 혹시 여러분이 잘 안 보이시면 말씀 주십시오. 저희가 가능한 최대한 잘 보이시도록 예, 포커스 맞춰보겠습니다. 네, 저는 뭐 지난번 여러 차례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네. 과거에 이제 작년 말까지 헤지펀드 운용을 하다 보니까 네. 계속해서 제가 전해드리는 전략은 롱숏 전략이에요. 롱숏. 롱숏. 그러니까 네. 이거는 사고, 이거는 팔자 네. 이런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 달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네. 2월 달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롱을 하는데 뉴를 롱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숏을 하는데 이건 숏은 밑에다 넣을게요. 숏을 하는데 올드를 숏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 거 팔고 새 거 사자. 네, 그러니까 옛날 그러니까 구 경제를 팔고 신 경제를 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요거를 제가 언제 바꿨냐면요. 작년 그러니까 올해 5월 달에 바꿨습니다. 올해 5월 달에. 증거 있으시죠? 아, 그럼요. 네, 5월 달에 있습니다. 그 5월 달에. 5월 달에 제가 사실 텔레그램 채널도 운영하고 유튜브 채널도 네.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네, 네. 매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일 얘기하고 있고요. 네. 숏 올드를요. 제가 바꿨어요.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은 네. 숏 올드를 하지 말고 올드를 숏하면은 이제 안 숏 캐시. 맞습니다. 숏 캐시를 제가 말씀드린 거죠. 5월 달에. 어떻게 아셨나요? 이거를? 아, 대단합니다. 딱 네. 그 말씀의 어감에서 바로 그냥 답이 나왔습니다. 아, 네. 대단하십니다. 네. 역시 생각보다 좀 잘 아시는 것 같아서 네. 좀 스피드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숏 캐시를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네. 이게 사람들이 이건 제가 만들어낸 용어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네. 숏 캐시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현금 갖고 있지 말고 뭐라도 사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시네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네. 야 이게 현금이 짧다는 얘기야?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아 네.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인데 역시 정프로님 잘 아시는 네. 것 같고요.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사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숏캐시 하자라는 얘기는 네. 결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주식 몰빵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제가 11월 10일 날 저희가 네. 연간 전망, 내년 연간 전망을 하면서 롱 유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롱 뉴 숏 올드는 이제 저희 전략에서 이제 없어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뉴에 해당되는 것만 사야 됩니다. 그런 얘기는 저희 이제 뺐고요. 네. 여기다 이제 뭘 넣냐면은 빅스를 넣습니다. 빅스? 네. 빅스는 뭘까요? 바이오. 네. 아 그것도 있는데 우선은 아니. 빅스 그냥. 큰 겁니다, 큰 거. 아, 큰 애들 사라. 대형주를 사자. 네. 그래서 11월 10일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네. 대형주를 사십시다. 큰 네.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저를 너무 조련하시는 것 같은 지금 약간 좀 유치원생 같은 기분인데. 네. 일단 큰 거. 네, 네. 큰 거를 사자. 그리고 네. 제가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그린 그리고 세미컨덕터 반도체 이렇게 네. 해가지고 제가 좀 말을 만들어가지고 네. 이런 거 좀 이런 업종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 연간 전망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코스피 타겟을 네. 2,900 포인트로 잡았고요. 네. 2,900 포인트 다 오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워낙 이제 대형주 중심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망을 아직까지는 네. 수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내년에 2,500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뒤에는 이제 지수는 네.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네네네. 할게요. 자, 이제 그러면은 저희 전략에 대해서 한 설명을 좀 간단히 드렸고 하나만 좀 이거 이제 지금 시장과 관련돼서 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액티브 펀드가 있고 인덱스 펀드가 있고 막 그래요. 있죠, 있죠. 그리고 네. 인덱스 펀드나 아니면 패시브 펀드 뭐 이런 펀드들 네.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냐 ETF잖아요. ETF죠. 그 ETF 중에서 1등이 누굴까요? ETF 중에 1등이요? 우리나라? 아니 글로벌리. 글로벌 1등? ETF는 그냥 저기 아니에요? 그 블랙락입니다. 블랙락이죠. 아까도 좀 예 네. 블랙락.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아까도 말씀하셨던데 네.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그 대선 직전 전날에 갑자기 네. EM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일 겁니다라고 조용히 이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3호 펀드 1위는 블랙스톤 아닙니까? 블랙스톤이랑은 좀 다른 회사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네, 다른 블랙락. 회사인데 네, 네. 네.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네. 게 이제 아이시어스라는 ETF인데요. 아이시어스. 자 이제 그 블랙락에서 얘기한 게 왜 의미가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자 블랙락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네. 가장 큰 ETF를 만드는 회사예요. 네. 근데 이 회사도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 회사는 어떻게 장사를 할까요? 이 회사의 매출은 뭐가 결정하냐면 네. 내가 만들어낸 ETF가 수익률이 좋으면 네. 그 ETF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고 이 블랙락이라는 회사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블랙락이라는 회사는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냐면 네. 블랙락은 신상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게? 그렇죠. 수수료를 먹어야 되니까. 아니요, 그 얘네들이 만든 ETF에 네. 돈이 새로운 돈이 많이 들어와야 네. 돈이 벌리는 거예요. 매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는 신상품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신 뭐 학자분이나 시장의 흐름을 꿰뚫어 보시는 분들이 블랙락에 그 많이 들어가 계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AI 뭐 분석하시는 분들, 뉴럴 네트워크 전문가들 그런 분들도 뭐 수십 명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왜 진짜 신상품을 내는 걸 예를 들어보면요. 네. 2019년, 그러니까 네. 작년이죠. 네. 2019년. 신상품은 뭐였냐면요. 채권형 ETF였습니다.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거 출시한 거죠. 아, 대거. 원래 있었는데, 네. 이번에 우리 채권형 ETF를 대거 출시한 겁니다. 아. 자, 그러니까 채권형 ETF로 출시를 하니까 네. 이 ETF로 돈이 들어가는 거죠. 와, 야, 블랙락이 만들었대. 야,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ETF로 돈이 들어갑니다. 네. 그럼 이 만들어진 ETF에서는 뭘 하냐면 채권을 삽니다. 네. 그 채권이 어디까지 빠졌냐면 채권이 어디까지 가격이 올랐냐면 네. 금리가 야 마이너스 금리가 됐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 2019년에 가장 핫했던 상품 네. 채권형 네. ETF였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뭘 만들었을까요? 올해는 뭘 만들었냐면 ESG를 만들었습니다. ESG. 네. ESG를 연초에 네. 얘네들이 와 우리는 ESG ETF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ESG 펀드를 만들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여기로 돈이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ESG와 관련된 얘기는 제가 굳이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뭐 시장에서 주가가 가장 좋은 애들은 다 이런 것과 관련된 이와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아니면 뭐 전기차와 관련된 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주가가 좋잖아요. 그런 흐름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부터 이제 2021년을 감히 제가 예건하건데 블랙락이 만들 새 상품들 감히 뭐 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틀립니다. 가정하고 이호성은 틀리지 않습니다. 가정하고 저는 이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EM이요. EM? 신흥국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자, 신흥국이 들어가는데 자, 어떤 종목은 빼고 어떤 회사 어떤 국가는 빼고 반드시 들어갈 국가가 하나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일 것 같습니다. 어떤 국가는 빠져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들어갈 것 같다. 이겁니다. EM에서 여러 가지 이제 EM에 여러 가지 국가들이 있잖아요. 1번 있고 3번 있고 4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 우리가 1번, 2번, 4번 중에서 딱 보면은 이건 무조건 1번이네. 바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 잠깐만 2번은 아닌 것 같은데. 3번도 아니잖아. 4번도 아니네. 그러면 1번이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 오답 그럼 여기는 보면. 그렇죠. 여기에는 이제 코리아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 다른 국가들은요. 여전히 지금 안 좋은 국가들 너무 많습니다. 이머징에. 그래서 이머징에 뭐 유가도 그렇고요. 재무 구조도 그렇고요. 뭐 외환 보유구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압도적 우위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들어갈 EM에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걸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려봅니다. 내년에 그래서 어쨌든 시장은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서두에 드렸고요.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진짜 설명이 가능하냐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려야 되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OE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COE. 좀 들어보셨나요? COE는 일단 O가 작은 글자인 걸 봐서 걔는 어부입니다. 어부요, 맞아요. E는 equity? 맞습니다. 맞아요? 네. 코스트 오브 에쿼티. 아, 그래요? 네. 에쿼티의 비용이란 뜻이죠. 아, 그래요? 그럼 주가가요. 주가가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그 하나는 뭐냐면요. 이익입니다. 이익. 또 하나는 뭘까요? 이익? 이 회사의 주가 버는 돈이에요. 돈. 돈. 그러니까 이 회사의 이익, 영업이익, 순이익 뭐 이런 이익들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하나는 뭘까요? 다른 하나. 뭐지? 금리입니다. 금리. 아, 금리. 금리. 근데 이 금리가요. 우리가 맨날 아침마다 보는 미국 10년물 금리 이런 금리가 아니고요.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는 따로 있어요. 주식에 적용된 금리가 따로 있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따로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는 따로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COE입니다. COE.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가 COE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시중 금리 말고. 대해서, 그렇죠. COE? COE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익에 대해서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야 삼성전자 어닝 얼마 나오고 막 이런 거 진짜 여의도에서 정말 많은 말을 합니다. 경기가 어떻게 되고 막 너무 많이 알아요. 금리는 오늘 지금 처음 들어보신 거잖아요. 자, 어떻게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금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에 보면은 기업을 딱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이쪽 사이드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여기다가 넣어놔요. 자산 넣어야죠. 자산이 어떤 자산들이 가지고 있냐. 이런 자산들을 여기다 써놓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뭘 써놓냐면요. 부채 넣어야죠, 부채.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가지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쪽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가지고 있는 거 말고, 야, 너 이거 무슨 돈으로 이거 산 거야?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여기 있는 거죠. 야, 어떻게 조달한 거야, 이거 돈?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본이 있죠. 아, 자본. 자, 쉬운 말로 하면 부채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 내 돈이 아니야. 그렇죠. 남의 돈이에요. 자, 자본은 뭐냐면은 내 돈입니다, 내 그렇죠. 돈.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자, 부채가 남의 돈이니까 이 부채를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은 뭘까요? 그 이자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아, 이런 거 이렇게 놀라주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더 질문 드릴게요. 그럼 이건 내 돈이잖아요, 자본. 그럼 여기는 비용이 뭘까요? 내 돈의 비용? 네. 내 돈의 비용이었어요. 내 돈은 내 돈인데. 내 돈은 내 돈인데 비용이 어딨어? 아니, 남의 돈은 금리니까 비용이 있는 거고 이거는 내 돈인데 비용이 어딨어? 없지. 근데 그거를 코스트 오브 에쿼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회 비용 같은 거예요? 어, 정확하게 맞습니다. 어떻게 예습을 미리 하신 건가요? 아, 정프로입니다.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 네. 기회비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네. 거예요. 제가 네. 아니 이 A라는 회사에다가 돈을 넣어놓은 거 말고 네. 이거 안 하고 딴 거 했으면 그쵸, 내가 야, 번 게 이만큼 있어 네. 라고 얘기하는 게 기회비용. 내가 그거를 포기하고 여기로 온 거잖아. 네.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이만큼의 기회비용을 요구하는 거야 라는 얘기에서 기회비용이야. 근데 이 기회비용은 실제로 주는 돈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금리를 이걸 코스트 오브 에쿼티라고 말씀드리고 네? 이게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어떤 회사가 이 금리가 낮을까? 기회비용이 낮을까? 이걸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회사의 기회비용이 낮을까?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낮은 회사들은 네. 어떤 회사인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려면 네. 이렇게 질문을 반대로 드려보면 좋아요. 그럼 어떤 회사는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높을까? 좀 자본을 조달하는 데 비용이 네. 즉 COE가 높은 회사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슬아슬한 회사? 그렇죠. 아슬아슬한 회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거 하나 좀 그려볼게요. 네. 이 자본도요 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네. 자본 내 돈이긴 한데 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요 첫 번째 이걸 나눠서 네. 첫 번째 이거는 지배주주 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비지배주주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쉽게 말하면 오너들 그리고 오너의 일가친척들이 네. 가지고 있는 거는 지배주주입니다. 그 요거는 뭐냐면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시는 일반 투자자들이에요. 기관 네. 투자자들, 일반 투자자들. 이건 비지배주주입니다. 자, 이 지배주주가요. 네. 하는 행태가 이 비지배주주를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제가 이제 A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사실 이 회사 실제로 있는 일인데 네. 이 회사는 회사가 골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골프장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는 네. 희한하게도 정말 좋은 골프장이거든요. 네. 근데 매년 이 골프장에서 적자가 나요. 왜? 도대체 왜 그런 거지? 이때는 네. 이 사람들이 아주 성수기 때 골프장에 네. 가가지고 자기네들끼리만 골프를 치기 위해서 골프장 문을 닫아요. 아, 경영진들이? 네, 그래서 적자가 나는 거죠. 이런? 이러니까 좀 약간 좀 기분이 나쁜? 네. 근데 네. 이거 뭐 주주 알기를 이게 너무 우습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네. 그런 애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악덕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은 COE가 높습니다. 왜냐면, 야, 네네. 내가 니 그런 회사들 투자하느니, 네. 내가 이거 안 하고 딴 거 할 게 더 많어. 그렇죠, 그렇죠. 야, 진짜 너 기회비용 진짜 큰 거야. 내가 이거 포기하고 니네 회사까지 가야 되겠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의미에서 악덕 기업들은 네. COE가 높습니다. 또 어떤 기업이냐면요. 자, 이게 게으른 기업들이요. 게으른 기업? 게으른 기업들도 COE가 높습니다. 네. 자, 이거 보면은 옛날에 어디 이제 뭐 보면은 어떤 주인이 돈을 주고 네. 여행을 떠났어요. 그 돈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든 해봐.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주인이 딱 오십니까? 와, 이만큼 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어떤 사람은 자랑스럽게 주인님, 제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코로나도 하고 그래서 하나도 안 쓰고 네. 땅에 묻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돈을 그대로 주인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네.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런 아유 게으른 놈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죠. 야, 내가 그렇게 땅에다 묻어놓을 거면 내가 너한테 뭐하러 맡기니? 그냥 땅에다 내가 묻어놓으면 되는 거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기업들 중에서 이제 최근에도 보면은 네. 와, 이 기업이 시가총액이 2천억인데요. 네.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2천억이에요. 너무 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2천억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자세히 보면 예금에 넣어놓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야, 내가 그럴 거면은 내가 뭐하러 니네 회사 주식을 하냐. 그냥 내가 예금을 넣어놓는 게 낫지. 그렇죠. 어차피 니는 그 돈 가지고 예금 넣어놓을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게으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COE가 높습니다. 세 번째로 더 높은 회사들은 뭐냐면은 네. 이익의 변동성이 큰 회사들이 높습니다. 이익의 변동성이 큰 회사? 네. 어떤 회사는 네. 내가 이제 주주인데 아, 이거 이 회사는 올해는 돈을 진짜 대박 많이 벌고 내년에는 또 쫄딱 망해가지고 적자가 나고요. 또 그 다음에 또 돈 벌고 그 다음에 또 적자가 나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COE가 높아요. 야, 이런 회사들과 너 돈을 그렇죠. 넣으려면 야, 내가 되게 많이 너한테 요구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 결론을 내면은 제가 이제 COE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장황스럽게 말씀드리고 네. 이거를 설명을 드리는 핵심적인 얘기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에서 금리가 낮은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낮은 기업들을 사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회사의 주가가 이렇게 COE가 낮은 회사일수록 네. 주가가 더 좋을 수 있고 밸류에이션 네.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방금 들어주신 예의 반대로 하는 예를 들면 그렇죠. 갖고 있는 돈을 잘 새로운 곳에 투자를 잘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쭉 내주는 이런 회사를 맞습니다. 투자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악덕 기업에 반대되는 얘기를 전문용어로 네. 하면은 우리가 거버넌스 지배구조라고 얘기하죠. 보통 네네. 지배구조가 깨끗하고 투명한 그리고 주주 알기를 귀하게 하는 그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사야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게으르지 않은 기업들입니다. 네. 이거는 자본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3프로 TV를 옛날부터 많이 봐가지고 네. 우리 최준철 대표님이 네. 지난번에 한번 최근에도 이거 공고가 광고도 나오던데 네. 현금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네, 네. 현금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를 평가할 때요. 네. 이 회사가 야 돈을 잘 번다. 이거 영업을 해가지고 돈을 잘 번다. 이것도 중요한데 이 회사가 재테크를 잘 해가지고 돈을 잘 벌어. 이것도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재테크를 한다는 게 결국은 자본정책이고요. 네. 아까 제가 표현했던 게으르지 않고 뭔가를 계속해서 꾸준히 뭔가 하는 그런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의 자본정책을 잘 쓰는 기업이고 그런 기업들이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네. 이익이 변동성이 낮은 기업들, 베타가 낮은 기업들 이런 네. 기업들이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종 빨간 펜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빨간색이 좀 잘 보이는데 네네네. 녹색이 좀 잘 안 보인다는 의견들이 있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 정도까지 하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아, 이해됐죠. 완전히 이해되신 걸로. 못할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효석이 설명하는데 못 알아들을 게 뭐 있겠어요? 최근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COE를 제가 이제 이거 한번 좀 설명드리고 싶은 네네. 회사가 있습니다. 네, 어떤 회사죠? 테슬라라는 회사인데요. 테슬라. 자, 이 테슬라가 네. 올해 유상증자를 몇 번 했냐면요. 세 번 했습니다. 예. 어제까지 어제 또 했잖아요. 예, 50억 달러. 50억 달러니까 5조 원 정도 되는. 네, 5조, 예, 5조 원 정도 되는. 네. 올해 들어서 2월 달에 한번 하고 9월 달에 한번 하고 12월 달에 한번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상증자라는 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자본을 네. 종이 쪼가리를 또 하나 더 만들어서 네. 이걸 파는 거니까 기존 주주한테는 희석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주가가 빠지는 요인이에요. 네. 원래는. 네. 근데 테슬라는 어떻게 되죠? 테슬라는 유상증자 하니까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네. 지금 최근에 배터리와 관련된 회사들이 네. 증설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 유상증자 할게요. 네. 라고 할 때 주가가 안 빠집니다. 이런 회사 좀 우리나라에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방금 전에 서두에 설명드렸던 포스코 케미칼 네. 그리고 CS 윈드 이런 회사들 유상증자 하고 나서 주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사람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돈을 줄 때 네. 거리낌이 없이 그냥 믿고 준다라는 거거든요. 야, 테슬라가 좋은 일 한 데든 쓴대잖아. 게으르게 노는 애들 말고 쟤는 진짜 막 우주도 간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네. 우리 내가 내 돈 아낌없이 준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네. 이 COE가 낮은 회사라는 겁니다. COE가 낮은 회사라는 거를 후행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네. 우리가 COE가 굉장히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먼저 좀 드렸습니다. COE가 혹시 계량화됩니까? 자, 이제부터는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귀신이다, 정프로. 근데 좀 예습을 따로 하고 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좀, 그러지 마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너무 재밌게 잘 해주셔가지고. 자, 그러시면 네. 일단 우리가 잠시 전화한 말씀 좀 듣고 와서요. 우리 이효석 팀장님의 COE가 과연 이게 계량화가 되는가 요 부분 설명을 이어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40초만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오직 홍삼만 알고 홍삼만 연구하는 강화도 인삼총각이 직접 기르고 판매합니다. 내 몸에 착한 홍삼. 그 어떤 첨가물도 없이 오직 홍삼으로만 특허받은 저온 대류 추출 기술로 맛과 영양을 잡았습니다. 100% 반품, 100% 무료 배송. 만족하지 못하시면 7일 이내 전액 환불합니다. 네이버 명예의 전당. 후기 만족도 99%로 검증된 품질. 유통 거품을 확 뺀 합리적인 거래 가격.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내 몸에 착한 홍삼. 배송 메시지에 3%를 입력하시면 추가 사은품을 드립니다. 기억은 잊혀지지만 기록은 영원하다. 당신의 투자, 방송에서 얻은 좋은 생각들 이제 놓치지 말고 영원히 남겨두세요. 대표 출연진들의 친필 사인과 투자 덕담, 주요 증시 일정과 투자 명언, 3만 원 상당의 쿠폰북까지
3프로TV 애청자들만을 위한 투자자의 마음을 담은 2021년 한정판 다이어리. 2021년 당신의 투자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단 하나의 아이템.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네, 우리 SK증권의 갓효석 팀장님과 함께 오늘 아주 중요한, 투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1부에서, 전반전에서 COE라는 개념을 저희가 배웠죠. Cost of Equity. 네,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계량화가 가능할까? 이게 매우 궁금했는데요. 마침 이걸 또 알려주신답니다. 계속해서 SK증권의 이효석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네. 아, 네. 너무 재밌게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걸 너무 재밌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아이고, 네. 네. 그 COE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자, 이제 COE를 계산을 해보려고,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했으니까. 네. 이거를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뭐 너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계산하기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준을 하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기준. 이걸 두 개로 한번 쪼개 보자고요. 두 개로 쪼개는데, 네. 처음에는 뭘로 쪼갤 거냐면은 금리, 무위험 금리, 아주 완전히 무위험한 그런 금리를 하나 놓고, 그리고 나머지를 따로 말할 건데 제가 이거를 ERP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좀 어려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무위험 금리는 10년 미국 국채로 갈까요? 뭐 그걸로 할 수도 있고요. 국내에서는 뭐 3년물 금리 뭐 이런 걸로 쓸 수도 있고요. 네. ERP는 뭐냐면은 제가 이거는 지난번에도 3프로TV에서 이제 나와서 소개를 해드린 게 있는데, 이때는 얘를 제가 별명을 하나 정해놨어요. ERP요? 코스트 오브 에쿼티는 제가 아까 기회비용이라고 말씀드렸고, 네네네. ERP는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었냐면 담벼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담벼락. ERP를요? 네. 담벼락? 담벼락이 무슨 말인지, 네. 이게 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그에 앞서서 우선 그러면은 코스트 오브 에쿼티 중에서, 네. 이걸 두 개로 쪼갰잖아요. 네. 금리랑 ERP로 쪼갰습니다. 자, 그럼 금리 중에서 제일 유명한 금리가 뭐냐면은 미국 10년물 금리잖아요. 네. 자, 미국 10년물 금리가 가장 최근에 가장 높았을 때가 언제냐면은 1980년대 제일 높았습니다. 몇 퍼센트였을까요? 80년대 7% 볼까요? 16%였습니다. 네. 아, 국채 10년짜리가요? 네. 근데 이거는 그 와중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서 지금 얼마죠? 지금은 0. 지금 막 많이 오른다고, 막 금리 오른다고 막 그러잖아요. 맨날 금리 오르면 뭐 주가, 네. 얼마일까요? 0.6 안 됩니까? 0.9%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0.16%에서 0.9%까지 낮아졌다. 그러니까 이거 중에서 얘는 이만큼 이렇게 낮아졌다라는, 네. 겁니다. 그러면은 ERP라는 거는 어디에 뭔가 더해져 가지고 여기에 뭔가 이렇게 더해져 있었겠죠. 아, 요만큼이 ERP겠죠. 그죠? 네. 근데 이 ERP는 그렇게 많이 변화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 금리만큼은. 그러면 옛날에 이때는요. 이때는 80년대 때는 그 80년대 때는 코스트 오브 에쿼티 중에서, 네. 얘가 더 중요했을까요? 얘가 더 중요했을까요? 아유, 금리가 차지하는 얘가 더 중요하잖아요. 예. 지금은요. 지금은 워낙 금리가 낮으니까 거의 의미 없습니다. 그럼 ERP가 차지한 비율이 훨씬 더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ERP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이 끝난 겁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네. ERP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금리가 너무 낮아지니까. 네.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사실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이 야, 채권 금리 올라가면, 네. 주가 빠진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큰일이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네. ERP다라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린 거죠. ERP.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저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네. 이제 ERP의 개념을 시장에서 막 엄청 얘기를 많이 했을 때가 올해 이제 7월 달부터였는데요. 그때 이후로 이제 글로벌 IB들도 ERP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전사적 무슨 관리 시스템인가 이런 게 ERP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ERP는 뭐냐면 먼저 거죠?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네. 그림을 한번 또 그려볼 텐데요. 네. 자, 이제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어쨌든 여기는 금리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무위험 금리, 무위험, 네. 금리예요. 무위험 채권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식입니다. 네. 채권에서 주식으로 넘어올 때, 네. 주식한테 요구하는 수익률, 네. 채권에서 주식으로 넘어올 때 요구하는 수익률, 요게 ERP입니다.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요. 다시요. 정프로님이 지금 예금에, 지금 은행의 예금에 돈을 지금 많이 넣어놨단 말이에요. 한 10억 있잖아요. 네. 맞나요? 10억. 아니, 네. 10억 갖고 뭐예요? 10억 정도 있다 치고. 죄송합니다. 만약에 이제 10억 중에 일부를, 네. 주식으로 산다고 해보자고요. 10억 중에 5억을. 10억을, 아니, 네. 10억을 다 옮긴다고 칩시다. 다 10억을 번에? 다 주식으로. 네. 자, 주식을 하시면 제가 주식 하면 지금 예금금리보다 제가 한 2% 더 드릴게요. 네. 넘어오실래요? 예금금리보다 2%? 네. 아, 힘들어요. 아, 힘들어요. 그러면, 네. 4%는 어때요?
4% 조금 땡기는데 네. 약간만 더 주시면 진짜 좋겠어요. 6%. 6% 가야죠. 갑시다. 그러면 6% 정해진 거예요. 그럼 6%가 ERP가 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끝났습니다. 계산이. 아, 그래. 아니, 얼마면 더 갈 거냐는 거를 이건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다 다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제가 말씀 그림을 그렸냐면은 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주식 채권에서 야, 주식으로 넘어올 때 네. 얼마나 우리가 마음적인 갈등 막 그런 거 정말 많잖아요. 네. 생각해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야, 엄마가 진짜 주식 하면 다 망한다고 그래서 하지 마. 막 이런 거 있고요. 네, 네. 경제가 안 좋대는데 뭐 코로나는 아직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백신이 안 되면 어떡하냐? 그러면. 이런 것들 엄청 많잖아요. 네. 이런 게 다 담벼락이 되는 거예요. 아. 담벼락이 돼서 이 담벼락을 타고 네. 채권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이 이게 ERP라는 거죠.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 그게 ERP예요? 네. 근데 약간 정프로님의 대답을 유추해 보면 네. 아, 6%네요, 6%. 6%는 전화 6%지 근데 네. 다른 분들은 그래서 아니고. 이거를요. 제가 네. 한 분한테 물어보면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1200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아, 진짜 물어보셨어요? 네. 설문조사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랬더니 이게 진짜로요. 6.8%가 나왔습니다. 어, 진짜요? 네. 야, 신기하네. 네. 오. 1200분 정도 물어보니까 네. 이분들이 진짜 나중에 제가 이제 구글 그 뭐야 트렌드 아니 그 구글 뭐죠? 아, 구글 서베이를 통해서 아, 했는데 아, 이게 진짜 1200분 정도 되니까 나중에는 정말 수렴하더라고요. 의견이 쫙 모여요. 6.8% 쪽으로.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6.8%구나. 이거 알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네. ERP가 6.8%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뭘 물어봤냐면요. 네. 여기서 또 좀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를 비교했을 때요. 이 담벼락이요.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볼 때? 올해 초에 비해서 네. 지금, 그러니까 그때는 7월 달이었는데요. 네. 낮아졌어요? 높아졌어요? 물어봤어요. 아, 저는 낮아졌는데. 낮아졌어요. 진짜로 낮아졌어요. 아, 다른 분들 낮아졌어요? 낮아졌어요. 몇 프로 낮아졌냐면요. 네. 1.8% 낮아졌습니다. 1.8%포인트. 1.8%포인트죠. 네. 그러니까 네. 한 5% 된 거예요? 아마도 6.8%라고 했으니까 네. 그 전에는 이것보다 이만큼 높았으니까 아마도 8.5%였겠죠. 아, 그 전이 한 8.3쯤 됐겠군요. 네. 8.5%? 네. 8.6% 이 정도 됐겠죠. 네네네. 아.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8.5%랑 공교롭게도 네. 8.5%랑 6.8%가 네. SK증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COE는 이 정도 되고요. 지금 여의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COE는 이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대략적으로. 네, 대략적으로. 아, 신기하네. 네, 그래서 제가 네. 뭐 이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해요. 네. 이렇게 낮아졌다라는 게요. 네, 네. 자, 근데 이거에서 제가 정말 이거는 약간 진짜 재밌는 거. 저만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재밌는 거 하나. 자, 여러분 저 지금 이효석 팀장님 짜고 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답하는데 마침 희한하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아, 네. 이런 거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계에서 네. 굉장히 오래된 숙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네. 아니, 개인 투자자들은 왜 주식을 할 만한 사람인데 주식을 왜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지? 주식 비중이 너무 낮아. 아. 위험 자산의 비중이 너무 낮아. 기관에 네. 비해서. 왜 네. 그런 걸까? 네. 이런 질문이 되게 굉장히 오래된 숙제이거든요. 그래서 캠벨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캠벨? 이분이 네. 2006년에 쓰신 논문에 보니까요. 네. 이분이 좀 정의를 했어요. 아, 개인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의 비중이 낮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주식이라는 자산 그리고 위험 자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알게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논문으로 굳이 연구를 하셨어요? 굳이 연구를 해서 어쨌든 논문으로 발표를 하셨어요. 아, 저한테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건 다 알고 있는 건데 어쨌든 논문으로 얘기를 네.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주말 동안에 제가 본 논문이 하나 있는데 네. 제가 올해 논문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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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올해 본 논문 중에 최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 논문을 제가 이번 주말에 봤습니다. 네. 그 뭐요? 논문의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 3프로TV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얘기니까 좋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네. 이제 상장하실 때 이 네. 내용을 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상장할 때. 네. 밸류에이션을 아주 높게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캠벨 교수가 얘기한 게 뭐냐면요. 네. 이 담벼락이 높아지지 못하는 이유들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귀찮아서가 있고요. 귀찮아서. 네. 내가 이거 여기 넘어오기 정보 얻기 너무 귀찮고 힘들어. 그리고 이거 얻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게 담벼락이 낮아지지 못하는 이유. 낮아지지 못하는 이유. 네네. 왜 기관에 비해서 개인들은 그렇게 담벼락이 높아서 자꾸 이렇게 넘어올만 하면 걸려서 못 넘어오고 넘어올만 하면 걸려서 못 넘어오고 그랬을까? 네. 요거인 거죠. 네. 자, 귀찮아서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 두 가지입니다. 네. 제가 그리고 이제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자, 논문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 X축은 뭐냐면요. 이거는 위험을
사랑하는 정도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쪽으로 리스크. 가는 사람일수록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러브 리스크. 리스크 러버 이렇게 되겠죠. 리스크 러버. 러브 리스크. 그리고 이쪽은 뭐냐면은 네. 위험 자산의 네. 비중이에요. 위험 자산의 비중. 자, 이제 그러면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 건데요. 네. 어떤 A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네. A라는 그룹은요. 위험 자산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점을 찍어 봤더니 이런 점들이 찍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대략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인데요. 한 5억 명 정도 조사를 한 거니까 5억 개를 다 찍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찍어볼게요. 자, 이렇게 아니, 좀 너무 당연한 점. 그러니까 위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위험 자산의 비중이 높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걸 굳이 또 뭘?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어쨌든 뭐 시간이 남는 분들은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의미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자, 근데 A라는 그룹은 이렇게 돼 있고 B라는 그룹이 있어요. B라는 네. 그룹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아, A, B 그룹이 있군요. 네. 아. 여기 이제 A고요. 여기는 B입니다. 자,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A 그룹은 뭐냐면요. 네. 핀테크를 적용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핀테크를 적용한 사람들? 핀테크를 많이 쓴 사람들. 아, 그러니까 모바일로 뱅킹도 많이 모바일 하고. 모바일 뱅킹도 하고 이것도 하고 되게 이게 많이 이렇게 네, 정보를 네, 접할 네.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아. B라는 사람은 뭐냐면은 네. 그걸 안 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핀테크 적용을 아. 제일 덜한 사람들. 아, 그럴 수는 있겠네요. 자, 보세요. A하고 B 중에서 누가 더 잘하는 거예요? 투자를? A겠죠. A죠. 나, 네. 너는 야 너는 위험해가지고 너는 이거 주식 위험 비중 좀 더 높여도 되는 애인데 너는 왜 이거 안 하고 있냐? 왜? 귀찮아서요. 아, 잘 몰라서요. 네네네.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이겁니다. 우리 박세익 전무님께서 자주 이제 나오셔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우리 오늘 동학개미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주식에 대한 정보도 많이 얻고 우리 3프로 TV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으면서 네네. 사람들이 좀 더 주식을 좀 더 편안하게 맞아요. 다가간다라는 네.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를 논문으로 증명한 겁니다. 아, 그 논문이 어찌 보면 다시 현실로 올해 우리 인터넷에서 일어났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그림이 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네. 자, 보세요. 여기는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만큼 주식을 가져가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핀테크가 없었고 3프로 TV가 없었다면 아, 그렇게 누워 이만큼밖에 안 했을 거라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지금 그러면 이 그림에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네. 자, 우리가 경기가 좋아지고 막 주식시장이 좋을 것 같아요. 막 인플레도 없고 연준에서 막 부어준대요. 그래서 주식이 좋으면은 막 사람들이 왔다가 안 좋으면 다 썰물처럼 밀려날 거냐? 그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뭐냐면 이거는 굉장히 구조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사람들이 원래 이만큼은 주식을 더 해도 되는 사람들인데 안 하던 사람들이 뭐 때문에 핀테크 때문에 기술의 발전 때문에 네, 그리고 네, 네. 사람들이 3프로 TV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주식으로 들어오는 거라면 이거는 매우 구조적인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끝나지도 않은 뿐더러 네.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 혹은 뭐 전 세계 사람들 스마트폰 많이 쓰면 쓸수록 B의 대체로 이렇게 누워 있으시다가 A로 이렇게 쓱 올라오신다는 거네 기울기가. 맞습니다. 그 얘기는 네. 모든 사람이 주식을 많이 할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주식을 해도 되는 사람은 할 거라는 거죠. 리스크에 대해서 충분히 좀 감내할 만한 그렇죠. 이런 분들은 주식에 좀 더 적극적으로 계속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지금 지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찔렸다는 분들도 많으시고 아, 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B요 이렇게. 아 B가 대신 B였는데 A로, 이제 A요. A로 이제 오시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아마도 내년에 그래서 제가 또 설문조사를 또 했잖아요. 또 했어요? 네. 또 하셨어요? 이번에 또 한 1000분 대상으로 1000분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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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물론 이제 제가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는 게 있는데 그 채널에 지금 한 8,500분 정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제 텔레그램 채널에 오신 분들은 다 대부분 이분들일 겁니다. 이분들. 왜냐하면 주식을 위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제 텔레그램에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근데 이분들이 내년에 네. 어떻게 할 거냐고 주식을 비중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네. 10% 늘린다고 하시더라고요. 10%. 내 자산에 저 차지하는 비중을 주식을 평균적으로 10% 늘리겠다라고 얘기하셨고요. 네네. 실제로 주식 비중을 더 늘리겠다라고 대답하신 분이 50%. 그리고 줄이겠다고 얘기하신 분은 6%. 네. 근데 그게 네. 주식이 좋아 보여서라고 저는 그동안 생각을 했는데 이 논문을 보면서 약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게 사람들이 조금 더 이 담벼락이 진짜 낮아진 거예요. 진짜로. 네네. 처음에는 그게 아닌 줄 알았는데 아,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아. 야, 이거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저도 이거 좀 보면서 제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논문 상을 주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말씀을 좀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결론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네.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주식시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야 이게 지금 설명이 가능한 주가야? 라는 얘기요. 네. 야, 진짜 그럴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COE를 얘기를 해야 되고요. 다시 네. 자 COE를 제가 6.8%로 계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거 계산하는 방식은요. 두 가지 방식으로 했는데 설문조사를 제가 해서 직접 구한 게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밸류에이션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다모다란 교수님이 쓴 논문에 있는 그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합쳐가지고 6.8%로 저희는 계산을 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PBR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네. 이 PBR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네. COE에서 성장률을 빼고요. ROE에서 성장률을 뺍니다. 네. 근데 이 ROE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기업의 이익으로 계산해요. 네. 내년에 우리나라 기업이 얼마 벌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네. 근데 내년에 얼마 벌까요? 133조 벌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 기준으로요. 네. 133조면 어떤 정도 숫자냐면요. 올해 얼마로 끝날 것 같냐면 90조 정도 끝날 것 같거든요. 올해요? 올해 순이익이 90조가 좀 넘을 것 같거든요. 100조가 좀 안 돼요. 네. 내년에 133조가 되면은 올해도 우리나라 기업들 장사 잘했거든요. 내년에 근데 40%가 는다는 얘기니까. 물론 가능할 수도 있죠. 왜냐면 요즘에 최근에 이제 반도체 시황이 너무 좋아지고 생각보다 가능합니다. 네. 그러나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저도 민망할 정도로여서 네. 이걸 조금 깎았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계산할 때는. 그래서 얼마로 깎았냐면 117조로 깎았어요. 많이 깎으셨네. 한 15% 깎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걸 계산해서 PBR을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요. 요게 이제 1.15배가 나옵니다. 적정한 PBR이요. 그리고 네. 이게 얼마냐면 포인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2,900포인트입니다. 2,900.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전망을 2,900포인트를 타겟 프라이스로 정한 거고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설명 가능한 것에 대한 얘기예요. 네. 자, 설명 가능하다는 얘기는 요 정도까지 가더라도 설명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걸로 해놨으니까요. 네. 이걸로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 60초 광고 듣고 올까요? 아니, 그냥 얘기할까요? 3,500. 3,500포인트입니다. 3,500 맞아요? 맞습니다. 난 주식을 해야 되는 운명인가 봐요. 네, 좀 소질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타고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3,500. 네. 3,500 포인트 갑니다. 이게 SK증권에 3,500 갑니다라고 간다고 얘기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거는 네. 이 정도 가더라도 제가 이 계산한 식에 의하면 네. 만약에 133조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네. 3,500 가능하다. 이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이제 설명 가능한. 그러니까 3,500이 포인트죠? 되더라도 설명이 네. 가능하다. 그렇죠. 한 4,000 넘어가면 그건 설명하기 좀 어려울 수 있으나. 그렇죠. 네. 그 정도는 내년에 가더라도 네.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3,500. 갈까요, 그럼? 그럴까요? 네. 한번 가볼까? 네. 3,500 가는데. 이게 3,500 가는데 물론 이제 대체로 다 뭐 괜찮으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왕이면 옆 사람보다 좀 더 괜찮아야 되고 이왕이면 좀 뭐 시장 3,500 가는 시장보다는 조금 더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는 네. 저희가 이제 전망하기로는 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섹터나 종목은 네. 빅스 그래서 뭐 네. 대형주 중심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뭐 너무 이제 좋은 얘기만 드린 것 같아서 네. 좀 리스크도 좀 하나 마지막에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내년도에 리스크 있어요. 많아요. 내년도에도. 뭐 리스크 없는 거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보면 최근에 나타났던 현상이 제가 이제 미스터 마켓의 저자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리얼 옵션이라는 밸류에이션 개념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사실은 네. 시간이 되면 리얼 옵션에 대한 얘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거는 이제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중요한 거는 네. 옵션에 대해서 투자 비중이 투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옵션? 옵션 투자하는 사람. 미국에서 개별 주식을 투자하는 그러니까 거래하는 사람들보다 네. 옵션을 거래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옵션이 원래 우리나라 종주국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옵션 안 하잖아요. 아, 주변에 옵션 하시는 분 보셨나요? 뭐 다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옵션 하시는 분 별로 없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이제 리얼 옵션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옵션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옵션 거래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주식은 방향성으로 먹는 거거든요. 네네. 방향성으로 주가가 쫙 오르면 쫙 돈을 버는 거예요. 옵션은 뭐냐면요. 변동성으로 버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일 이제 내 마녀의 뭐 그 뭐야 선물 옵션 만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옵션 하시는 분들은 다 이 변동성으로 버시는 거거든요. 변동성을 키우려는 노력을 많이 하실 거고 아마도 내년에도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해 보시면 뭐 대선이라는 이벤트 있고 막 이럴 때 네. 한 번씩 막 주가가 막 난리 나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또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지금 경제가 진짜 좋나요? 지금요? 네. 사실 그게 좋은 건 아니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경제가 좋다라는 건 알겠으나 네. 모든 기업이 다 좋나요? 아니에요. 아니죠. 제가 막 좀비 기업에 대한 연구도 되게 많이 했는데 네. 좀비 기업 올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겨우 이자 내서 연명하는 기업들 되게 많아요. 네네. 심지어 이자도 못 내는데 그냥 어떻게 그냥 버티는 기업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정부 정책으로 버티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거를 그냥 네. 야 은행이 이럴 때 우산 뺏으면 되냐? 야, 이럴 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자 못 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어?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닫고 막 비용 처리하고 상각 처리하고 하면 되겠어? 네. 좀 참아. 라고 얘기한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금융규제 유연화. 금융규제를 조금 유연하게 해가지고 네. 야, 니네 좀 유연하게 좀 해. 우산 뺏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네.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인데 이 정책이 이제 만기가 되는 시점이 내년 3월입니다. 아, 딱 정해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난 원래는 9월 달까지였는데 3월로 또 연기를 한 거죠. 아, 연기해 준 거예요? 3월 달에 다 아시는 것처럼 공매도 제한도 해제가 되잖아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게 그 뭔가 좀 안 좋은 기업들이 이렇게 있는 걸 그냥 이렇게 다 덮어놨는데 잠깐만 이렇게 열어보겠죠. 냄새가 확 나겠죠. 이게 뭐 이거 이렇게 됐었어? 막 이런 얘기를 하겠죠. 네. 이 얘기를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20위도 네. 지난주에 했어요. 아. 20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 우리가 모델링을 해보니까 야 은행 니네들 있잖아 상각 처리해야 되는 거 진짜 이만큼이더라. 아. 근데 니네 절반도 안 했던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안 좋은 거 있어요. 정리하긴 해야 되겠네.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되겠, 뭐, 할 수도 있고, 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관심 없고, 지금은 가지하잖아요. 네. 근데, 시간이 되고, 그때쯤 되면, 우리가 이제 기억해 보시면, 10월 달에, 네. 그, 막, 우리가 10억이냐, 3억이냐, 가지고 엄청, 아, 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주가가 네. 좀 흔들렸잖아요. 네. 그런 이벤트들은 있을 수 있어서, 그때는 좀 오히려 내년 초 되면은 막 사람들이 너무 다 주식 좋다고 하실 때는 네. 오히려 좀 어깨에 좀 힘 빼고 가드를 좀 올리면서 이렇게 싸우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조금 차라리 네. 이렇게 가드를 올려서 이렇게 하고 싶어도 이거 내리고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은 그냥 가 내리고 네. 한번 용기 지금 한번 용기 있게 한번 해보고 휘둘러 볼까요? 예. 네. 아니 이제 그때 남들이 너무 다 할 때는 좀 한번 올리고 가드를 올리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예.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근데 뭐 요즘 저희 3프로와 같은 비슷한 뭐 또 경제 채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요것도 잘 뭐 누가 나쁘다고 뭐 저희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근데 꼭 모든 게 다 괜찮은 컨텐츠만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좀 잘 선구 안으로 골라내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 이효석 팀장님 같은 이런 게스트 분들은 진짜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잘 들으셔야 되고요. 제 얘기 같은 거는 가능한 빼버리시는 게 오래 기억에 남는 게 도움이 좀 되겠죠.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시간 괜찮으시면 네. 네. 최근에 저희가 저도 이제 투자를 한 지 좀 되긴 했는데 네. 2010년도에 제가 되게 시장에서 되게 놀라운 이벤트들이 하나 있었어요. 10년에? 2010년에요. 네. 그러니까 딱 10년 전입니다. 네. 어떤 모 애널리스트 분이 기관 투자자들한테 아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원래 그렇게 해요? 아니면 처음이었습니다. 이례적인... 2010년에 처음으로.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애널리스트가 있어? 근데 최근에 보시면 네. 그거는 너무 우스운 얘기잖아요. 문자는 진짜 너무 많고 심지어 지금 보면은 리서치 하우스들의 생방송으로 준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은요. 네. 오픈북 테스트입니다. 오픈북 테스트? 네. 시험 볼 때, 대학교 때 오픈북 테스트 보셨나요? 네. 보면은 오픈북 테스트를 한다라고 해도 모두가 100점 맞는 거 아니에요. 난 책이 다 있잖아요, 원래. 미리 예습 안 하면 책이 그렇죠. 어디 찾질 못해. 그렇죠. 네, 미리 예습을 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정확한 포인트인 게요. 네. 오픈북 테스트입니다. 내가 눈만 뜨면은 네. 정보는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넘쳐흐른다는 거죠. 넘쳐납니다. 근데 넘쳐나는 정보가 반드시 돈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에서 B에서 A로 가고 막 이런 거는 물론 네. 있지만 네.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기본을 탄탄히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정보가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오픈북 테스트로 다 됐습니다. 오픈북 테스트라는 얘기는 뭐냐면 네. 남들도 똑같이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렇죠. 나만 오픈북 아니에요. 남들도 다 오픈북이에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이게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수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오픈북 테스트에서 잘하기 위해서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채널, 네. 좋은 채널을 보셔야 되는 거고, 그죠? 네. 좋은 정보를 알 수 있는 기본기 이런 부분들을 더 탄탄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네. 좀 드려봅니다. 저는 그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시대는 이제 오픈북 테스트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책을 여시기 바랍니다. Open Your Book, Mr. Market 2021 이효석 공저 책입니다. 네. Open Your Book입니다. 네. 자, 오늘 이효석 팀장님과 함께 아주 재밌으면서도 아주 뼈와 살이 되는 피와 살이 되는 네, 그런 시간 CEO란 핵심 용어, 핵심 개념, ERP, 담벼락 이런 몇몇 용어들 잘 배웠죠. 오늘 배우신 거는 꼭 잊지 마시고 한번 더 보시면서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오픈북입니다, 여러분. 네, 머릿속에 없는 거는 아무리 책 열어도 나오질 않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SK증권의 이효석 팀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